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2년간 근속하고 이번에 퇴직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평생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는데 퇴직금을 받고 보니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으니 주식을 해보라는 권유가 많은데 20년 전 동료가 좋은 정보라 알려준 주식에 그 당시에 꽤 큰 돈을 한 번에 투자를 했다가 몽땅 날린 적이 있어서 아내가 반대가 많습니다. 다른 일을 시작해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뭐 요즘 시국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영업은 주변에서 너무들 말리고요. 퇴직금을 까먹으며 지내면 몇 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뻔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또 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1억 맡겨놨다 보면 한 달 이자가 10만 원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 벌면은 은행에다 1억 맡긴 거나 똑같은 현금으로. 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저성장 시대는 무조건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요. 뭐 요새 그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어요. 특히 그 재능 나눔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달에 한 10시간 정도 일한다는 겁니다. 1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네. 뭐 제 선배들, 제 또래들 거의 은퇴했는데요.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 들으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아, 네, 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일하면 나갈 사무실이 있죠. 그 다음에 적당한 용돈 생기죠. 예, 그 다음에 일하면서 건강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만들어라. 예. 은퇴한 60대들을 위한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이분의 경우는 일단 주식 실패 경험이 있으세요. 투자 예.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한 채 있으셔서 일단 주거는 안정이 됐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있으시고 정기예금이 400만 원 있으신데 사실 저 중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할지 그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인께서 지금 주식 투자 못 하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부인께서도 이 방송을 같이 보시면은 우리 경제 현황을 보면은 주식 투자 좀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은행에다 맡기면 1% 금리 안 주는데요. 우리나라가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 전체가 2%고 일부 뭐 제가 아까 말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4 내지 5%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다 맡길 돈 일부는 주식 배당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 원 가지고 계셨고 그다음에 뭐 현금 뭐 4천만 원인가 이 정도 가지고 400만 원. 네. 이 중에서 한 25%는 저는 배당 투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멀리 생각합니다.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그런데 단지 한 번에 주식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제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를 지금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네. 지금은 많이 투자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런 주식을 우리가 은행에 적금 들으시지 이 돈들을 나눠서 한 25%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업계 1, 2위의 우량주를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네. 조금씩 경험 삼아 이렇게 주워 모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특정 종목을 딱 사는 게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해본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쉽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죠. 아.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간접 투자하다가 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 네. 작년부터 직접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간접 투자, 배당 투자가 있어요. 배당형 펀드라고 있거든요. 이 배당형 펀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그다음에
아까 우선주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예. 말씀드린 그런 주식을 모아가지고 자산운용사가 배당형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이런 배당형 펀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직접 또 사고 싶으면은 배당형 ETF라는 게 있어요. 아, 네. ETF라는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모아가지고 하나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증권시장에서 늘 개별 종목 사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도 그냥 여러 가지 배당형 펀드가 ETF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월 조금씩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아. 저 퇴직금 1억 5천만 원 제가 퇴직 몇 년 안 남아서 저게 남의 퇴직금 같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전액을 투자하시면 아니 되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예.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이번에 살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세 주부입니다. 남편은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자식들은 다들 결혼해 따로 살고 제 명의로 된 빌라에서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투병을 10년이 넘게 하는 바람에 모아놓은 돈은커녕 병원비로 다 썼고요. 아유. 자식들도 지들 살림에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한테 생활비 받을 염치는 없고요. 그나마 연금 몇 개가 있어서 연금 조금, 남편이 죽을 때 남겨준 보험금을 조금씩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 쓰고 안 먹고 안 움직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금도 바닥이 보이고요. 막막합니다. 주식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이고 사연 들으시면서 교수님도 걱정이 좀 되신 모양이에요. 표정이. 저한테도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시작한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 주말마다 뭐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해보는데요. 예, 씨를 뿌리는 시기, 수확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3주 전에 무씨 뿌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10월 중순경에 수확을 해요. 예, 그런데 씨를 뿌리는 시간에 수확할 수 없고 수확할 시간에 뭐 씨를 뿌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이렇게 순환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가가 지금 씨를 뿌리는 시기는 아니라는 시작하는 시기는 예, 아니라는 예, 겁니다. 예, 예. 아마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참 어려운 시기에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언론에서 야 큰일 났다. 이건 나쁜 소식들이 많이 나올 때요. 아마 이 선생님도 그때 주식 투자를 조금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섣불리 들어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저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재무제표도 좀 네. 공부하시고 공부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거품이 하반기. 빠진다는 조심스러운 얘기 근데 사실 해주셨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가운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명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주식하면 그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만큼 아한다 예. 너무 포화 상태가 너무 이 커서 그때는 하면 안 된다 네. 주위에 혹시 종교 지도자들 아이고 애꿎은 종교 지도자들께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아, 예. 네네. 아니,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이 다 할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하느라고 관망세로 접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좋다 뭐 모든 사람들이 돈 빌려 주식 투자한다. 이때는 우리가 조심스러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식시장 어디 가나 주식시장 얘기하고요. 지금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는 우리가 조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년 전에 했어야 한다. 아니 지난 봄에는 했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처럼 아니 그리고 들립니다. 또 주식 투자할 때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막연해요. 그 재무제표는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재무제표도 안 보고 주식 투자하면 정말 안 되는데요. 예. 우리 저 보통 사람들이 물론 저희 학생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주식 투자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종목이 좋더라. 그 종목 그 기업이 뭐 하는 종목도 모르면서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가, 영업이익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가.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은가 이런 걸 재무제표를 본인이 공부하기 싫으시면 적어도 공부한 친구는 옆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부하는 사연? 친구 최시중 씨. 어 그래요? 공부하세요? 네네. 몰랐네. 근데 창피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68세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아빠도 주식 해보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두 달 전쯤 주식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수익률이 쭉 날마다 달라지는 걸 보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투자를 했고요. 모르는 회사는 투자하지 말라길래 아들이 하라는 대로 제일 유명한 회사 주식을 샀는데 웬걸요?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뭐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금도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다달이 물건 대금 주고 나면 가계 수입도 적자일 때 있는데 지금 주식도 또 제 노후도 답답하기만 합니다라고 보시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맞아. S전자 주식을 사신 것 같은데요. 1월 초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한 20%가량 떨어져가지고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저 평균 가구보다도 이 부동산 비중, 거주주택 비중이 너무 높네요. 우리나라 저 60세 이상 가구 보니까 주택 78%고 네, 그다음에 저축액이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집값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네.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투자는 지금 실패를 조금 경험하고 계시고 다행히 소액입니다만 뭐 이분 입장에서 이분 자산 대비 비중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갖고 계신 정기예금을 하는 것도 전체 자산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네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뭐 나쁜 경험이 있습니다만 잊어버리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4, 5년을 내다볼 때 집값이 이렇게 순환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의 꼭지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저 집이라는 게 뭐 부동산이라는 게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예요. 위치가 좋은 거는 차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 금리도 좀 오르고 계속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부동산 비중, 뭐 주택 비중이 너무 높은데 뭐 이걸 좀 줄이고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앞으로 조정을 보일 거거든요. 네, 그때그때마다 이 부동산 비중 좀 줄여 미리서 줄여 놓으시고 그것 가지고 서서히 금융자산 비중,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내가 사는 집이야 뭐 당연한 이야기고 이제 여유로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집은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는 집 이거는 꼭 하나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뭐 집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이 두 채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말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투자 목적으로 거라면 다른 투자 방향도 고려해 보십사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어쨌든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그런 강의 해주셨는데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 한 달에 10만 원 보면은 은행에서 1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맡길 돈이면은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일부 한 25% 정도는 주식 배당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